아, 네,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 정확한 동안이 하나가 있는데. 작년 여름에 처음 했어요. 올해 만난 여자친구를 헤어졌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귀었어요. 네. 이제 이건데 이게 새끼손가락에 한게 약속 같은데 이제 X 나한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라. 근데 좀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자. 이런 그림이 좀 귀여우면 좋아요. 시카노나 이렇게 막 갱스터 그런 거는 저한테 안 어울리고 두들 느낌이나 대충대충 그린 느낌 그런 걸 좋아해서. 네. 정규 1집 이름 헤일로가 여기 있고요. 이거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거를 제 정규를 프로듀싱 해준 모키오라는 친구가 타투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타투를 술 취한 상태로 했다가 완전 망친 거를 제가 가가지고 다시 고쳐달라 그래서 고친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막 선도 막 망쳐져 있고 많이 나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었는데 이제 많이 나아져가지고 괜찮아요. Good, all good, all good, all good. 이것도 이제 목표가 해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나는 좋은 얘기를 100개를 들어도 나쁜 얘기 하나라도 들으면 그거에 휩싸여서 일을 못한다. 그거에 빠져서 슬럼프에 걸려. 그래서 좋은 것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안이 없을까 했는데 얘가 잠깐만 그러더니 굿, 올 굿, 올 굿, 올 굿. 처음에는 되게 대충 만들었나 싶었는데 또 거기에서 또 좋은 의미를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하게 됐고 여기에 5.16이 써있는데요. 이거 사람들이 보면은 혹시 생일이 5월 16일이세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뉴욕에 살때 저기 지역번호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역번호에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는 5.16을 대표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 후.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는데 그래서 거기가 거의 제 집이라고 느껴서 거기는 삼면이 바다예요. 그래서 그냥 운전 조금만 해서 가면 바다가 나오고 그래서 바다를 자주 올라가고 낚시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는 바다를 구경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바다 너무 그리워서 저는 바다가 그립습니다. 바다를 그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이 도안을 그려주신 거죠. 바다에 달도 있고 배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네, 홈바디는 아시다시피 집돌이라는 거. 제가 완전 집돌이에요. 완전 집돌이라서 넷플릭스 보고 강아지랑 놀고 진짜 밖에 잘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건데요. 어떤 애가 오락기 앞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화면에 게임 오버 써 있어요. 게임 오버가 써 있는데 이 친구는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쿨키즈 네버 스탑. 멋진 애들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백투더퓨처 영화의 딜로리안이라는 그 자동차 그건데요. 이게 불 타서 고장난 거예요. 타임머신이 불이 나서 고장났으니까 미래에도 못 가고 과거도 돌아갈 수 없다. 현재에 충실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뭐 있었지? 울고 있는 천사인데 제가 아주 아름다운 뭐 되게 기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를 지켜보던 천사가 우는 거예요. 불안아 정신 차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게 된 거고 목에 있는 거는 저는 말을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약간 사랑을 담아서 얘기해라. 막 미움을 담아서 말하지 말고 사랑을 담아서 얘기해라. 살아가다가 아, 난 이런 신념을 갖고 살아야겠다 싶으면 그거를 문신해요. 제가 보고 기억할 수 있게. 이거는 샤넬 로고인데 프랭크 오션 노래 중에 샤넬이 있는데 See both sides like Chanel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루머를 들었는데 아, 쟤는 그런 애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오히려 피해자였어.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저만의 스토리가 있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이야기가 와전이 돼서 저를 판단한 경우도 많고 양쪽의 이야기 다 알기 전에 판단하지 말자. 고양이가 박스 안에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두 마리가 사실 아니고 한 마리인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박스 안에 독이 든 약을 넣고 깨지면 독이 퍼져나와서 이 고양이가 죽어요. 근데 안 깨지면 안 죽어요. 이걸 열기 전까지는 이 안에 있는 고양이는 살아도 있고 죽어도 있다라고 판단이 된대요.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움직여서 행동하기 전까지는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상상밖에 못해요. 그러니까는 행동을 옮겨보자. 그래야 결과를 안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어떤 친구들은 타투를 그냥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해야 그게 또 타투다, 그게 멋있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어쨌든 평생 남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하지는 말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될 수 있으면 본인에게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주는 그런 타투면 좋겠죠.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얼굴에는 타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약간. 아, 네, 하나 있어요. 그 정확한 동안이 하나가 있는데, 묘비 그림인데요,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제 무덤인데 묘비가 이렇게 있고, 그 묘비가 엘리베이터 문이에요. 근데 거기 옆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데 위에 거가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었을 때 위로 간다고, 그러니까 천국으로 간다, 그걸 하고 싶어요. 네. 생각하고, 오 이거 괜찮겠다.